이걸로 이렇게 하세요. 아, 이걸로. 네. 네. 프라이팬을 안 다칩니다. 아, 프라이팬을. 네. 네. 저희가 다칠까봐 나온 게 아니군요. 후라이팬이 다칠까봐 나오셨습니다. 네, 예. 저희가 후라이팬보다 못한 존재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끌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참. 예? 예. 온도 아까 9까지 올렸는데. 자, 가장 센 불인데. 자, 아, 예. 선생님께서는 그냥. 얘를 환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즐겁게 해줬는지 얘가 안 끌래요. 이제 곧 끓을 겁니다. 이제 이게 막 달아오르면은. 그 시간대를 이제 잘 적용을 하시고. 예. 아니, 살짝 약 올리면 끓을 거예요, 열받아서. 이 자식! 어, 끓기 시작했어요. 네, 네. 어, 약간, 아, 약간 열받았는데. 아, 진짜. 열받게 하는 게 최고야. 끓기 시작했어요. 끓기 시작했어요. 바로 끓잖아요. 이야. 자, 구봉기 선생님, 예. 맛보다 재미를 쭉 추고 아까 점수를 예. 많이 주신다 그랬는데 예. 큰 반응, 큰 변화가 없으세요 지금? 예, 자식아! 자식아! 어우, 점점 아,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끓습니다. 예, 진짜. 아, 그렇죠. 야, 자, 아주 오늘 희한한 맛이 나올 역시 것 같습니다. 역시 개그는 두 번 하면 재미없다는 게 당장 반응이 없잖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생방송으로 개그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자, 아임 셰프,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녀노소라면 누구든지 아임 셰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홈페이지, Life Good Studio 홈페이지 www.lgstudio.co.kr에 들어오셔가지고 참가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게시판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참가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아요 지금, 끊습니다 지금. 약 올렸더니 금방 올라오네 놈이. 열 많이 받았는데요. 자, 좀 줄일까요? 뚜껑을 좀, 예, 뚜껑을 좀 열어줘야 돼. 아, 이제 끓기 시작하네요. 뚜껑 열렸는데요, 얘? 자, 집에서 이렇게 막 프라이, 가스, 렌지에 이렇게 예. 국물 넘치고 이러면은 굉장히 혼나실 텐데. 예, 자. 그러니까 집에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연중 행사로. 예.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어우, 지금. 근데 향은 그림은 좀 괜찮죠, 예. 매운탕 향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뭐 김경민 씨랑 전 틀립니다. 네. 약간 전문가적 입장에서 네. 네.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네. 노래 한 곡 하실까요? 예, 아니 그 숟가락 빌려가셨으면 주셔야죠. 아, 숟가락이요? 예. 네. 아. 씻어 쓰셔야 돼요. 자. 자, 두 분께서 지금 요리를 이제 거의 중반에 치닫고 있습니다. 아임 셰프 여러분들의 참여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임 셰프에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요. 대결을 펼치셔가지고 1승을 하신 분, 2승을 하신 분, 3승을 하신 분, 4승을 하신 분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1승에 도전을 하셔서 성공을 하시면요. 전자레인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2승에 도전하셔가지고 성공을 하시면은 그 굉장히 가습과 공기청정이 될 수 있는 LG 에어워셔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3승 우승자에게는요,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속은 촉촉한 디오스 광파 오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승 우승자에게는요, 모든 우리 주부님들의 꿈 트롬 세탁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승 우승을 하시고요, 4승 우승자들끼리 또 대결을 펼칩니다. 그래서 최종 우승을 하시면요, 2011년 미국에서 펼쳐지는 LTGC 요리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거기에 되는 경비, 모든 경비와 항공비를 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도 4승하면 이거 받아가는 거죠? 아, 그럼요. 예. 아, 물론. 아니, 그럼 오늘 개그맨들 대결이니까. 둘 중에 이긴 사람이 상품 있나요? 오늘은 번외 대결입니다. 오늘 예. 이기신 분에게는 네. 그 요리를 네. 가져갈 수 있는 특혜를. 아, 요리를? 포장해 갈 수 있는. 아, 저기 바나나는 뭔가요? 아, 바나나요. 예. 저것도 다 있습니다. 저것도 다 상품인데요. 그래요? 오늘 저 방청객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예. 우리 방청객분들이 또 좀 이따가 같이 또 시식도 하실 거고 질문도 많이 하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요리를, 상품이 이제 요리예요, 저희가 이기면? 뭐, 예. 아, 그렇군요. 좀 씁쓸하신 게 아닌데. 네? 아니. 칭찬도 해주세요. 아, 예, 칭찬도 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약간 박영진 씨 시식이란 말에 얼굴이 많이 굳으시는데요, 지금? 긴장도 많이 하시는데. 아, 시식이 아니라 실험이라고 제가 말을 좀 고쳐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와서 보고. 아니, 근데 여기 오신 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예, 요리를 예. 다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네. 굉장히 많은 분들, 특히나 요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한눈에 봐도 요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자, 왜 그랬을까요? 예. 너무나 이쁘세요. 이게 맛있는데. 다 이쁘시고 귀엽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선물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일.
델몬트에서 바나나를 바나나를 네.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에코백과 티스푼 세트 그리고 욕실 라디오 시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하지만 맛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맛을 꼭 보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봤는데 괜찮습니다. 정말. 자, 잠깐 그러면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과 한번 잠깐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이크. 자, 마이크 한번 잡으시죠.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요? 예. 경기도에서 온 최은혜라고 합니다. 아, 예. 자, 생방송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저기 매운탕이랑 김치볶음밥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요리가 더 맛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딱 봤을 때. 저요? 네.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네. 아, 지금 약간 공복이군요. 밥을 선택하신 분은 공복입니다. 아, 김치볶음밥. 네. 저 김경민 씨랑 호동아 씨 다 아시죠? 네. 네. 두 분 중에 누가 좋습니까? 시식한데요, 원래. 김경민 씨. 아, 김경민 씨를 더 좋아하시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김경민 씨에게 그러면 응원 메시지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 메시지? 예, 예, 예. 아, 잘 안 보시네요. 네, 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경민 씨 좀 봐주세요. 네, 네. 김경민 씨 좋아하시다고 왔는데. 네, 지금. 네, 아니, 음식을 드리려고. 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 자.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쁘세요. 아, 이쁘세요? 네, 이쁘세요. 아, 여기 조명이 잘 안 들어가죠? 네네. 아, 진짜로 굉장히 네. 정말. 김치볶음밥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치볶음밥에 관심을 네네. 많이 보이고 네네. 있습니다. 네, 숟가락 좀 밀려주세요. 잠깐만. 자, 오늘 저 특별히 뭐 요리, 인터넷에 요리 블로거를 또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아, 갑자기 제가 다가가니까 사진을 지금 갑자기 찍고 있는데요. 자, 여기 마이크 좀 잡아주시죠. 자, 아, 마이크 좀 맛있겠는데? 한번 잡아주세요. 네. 테레비에 나오시면 안 되는 네. 가정이신가 보군요. 네. 자, 우리 요리를 또 이렇게 좋아하셔가지고 블로그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네. 계신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요리를 보시면은 어떤 요리를 내가 이 요리는 우리 블로그에 한번 올리고 싶다 하는 요리 있습니까? 저기 허동환 씨의 예, 예. 매운탕 요리요. 매운탕. 네. 매운탕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소주 안주로. 술 안주 좋아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저 예. 박영진 씨, 예. 예. 저 응원해 주신 분한테 음식 좀 음식을 아 네 드려도 될까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돼.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한번 네. 바로 아니, 지금 죄송한데 음식을 하시는군요. 접시가 없어. 접시가 생각보다 너무 큰 걸 주셨어요. 야, 이거는 진짜 고급 네. 레스토랑 가면은 진짜 요만큼씩 나오는 요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니까 네, 좀만 드시고. 자, 아, 앞접시가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자, 한번 맛을 한번 보시죠. 네, 맛을 한번 보시죠. 네, 아니 코는 풀지 마시고요. 네. 네. 잠깐만. 왜. 그렇게 자, 잠깐만 그렇게 힘드세요? 예. 씹으셔야죠. 네. 네. 꿀꺽 삼키면 안 되지. 예. 일단 씹으셔야 돼. 어떠세요? 아이. 갑자기 앙드르김 선생님 목소리로 자, 뭐 어느 정도 대충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심하게 놀랄 것까지는 없는데요. 맛있어서 놀란 거죠. 네. 자,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는 다시 한번 우리 바나나 델몬트에서 제공하는 바나나와 에코백 티스푼 세트 그리고 라디오 욕실 욕실 라디오 시계를 여러분들께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두 분께서는 요리를 네.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아, 김경민 씨 거는 실험을 하시면서 예. 네, 제 건 실험을 안 하시나요? 예? 거의 이제 슬슬 다 끌어가는데 자, 이거는 일단 예. 사람이 미각으로 보는 것보다는 예. 실험 도구를 갖고 와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예. 시각은 이런데 의외로 이게 맛있어요. 제가 제 입에 맞아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참치, 참치가 들어갔군요. 참치 들어갔어요. 네. 다이빙 했어요, 참치. 알겠습니다. DHA 예. 머리 좋은 머리에 좋은 참치. DHA가 함유된 예. 참치. 텁텁한 감자 매운탕. 왕건까지 제가 딱 해갖고. 아, 또 방청객에게도 시식을 맡기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저기 우리 블로거 하시는 예. 분께서 예. 매운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셨는데. 네. 한번 그러면은 이런 요리를 별로 못 보셨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실험 느낌인데 저는 이제 수저가 근데 너무 많이 도는 거 아닙니까? 자, 수저 여기 이거 쓰세요. 그래요? 예, 여기. 아, 네. 아, 여기 있구나. 네. 네. 괜찮을까요, 이게? 이거 야, 한번 쓰시죠. 우리 방청객 분이 쭉 빠르신 건데. 아니, 좀 왜 그러세요? 적어도 위생 대한민국은 한 가족이잖아. 아니, 손만 싫어요? 아니, 손만 씻으면 우리 팬을 무시하는 거야? 자, 요리 대결입니다. 그럼 밥 먹을 쭉 빨지. 요리 대결이에요. 아니, 자, 아, 오늘 굉장히 명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다. 그렇죠. 자, 아, 대한민국 아, 하나다. 그래서 숟가락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렇게 네. 음식을 나눠 먹는 우리 그런 오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방청객 분께서 지금 굉장히 예, 한번 네, 시절 한번 해 주시죠. 네, 드셔 보세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아, 그죠? 어떤 생각을 하셨길래 생각보다 괜찮을까요? 괜찮다니까요. 굿. I'm chef.